김해공항 확장안이 발표되면서 지역 여야 정치권도 대응 방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일단 밀양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한 부산 새누리당과 공격 목표가 흐트러진 더불어민주당의 행보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입니다. 정부 발표 직후 새누리당 부산 의원 일부는 시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갈등을 키웠다는 등의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신중보도였습니다. 부산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에 노고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그러나 내부적으론 이 정도면 다행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신공항이 밀양으로 정해지고 서병수 부산시장이 사퇴한 뒤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야권 시장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 내년 대선에서 부산의 민심이 새누리를 완전히 떠나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그야말로 정략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불복을 선언했습니다. 국가와 지방발전의 미래 청사진은 안중에도 없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8조를 놓는다고 해서 안전문제 해결되거나 소음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특히 소음문제는 더욱더 심각하게 주민들의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 여론이 김해공항 확장론을 현실적 대안으로 받아들인다면 더민주로선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되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정부 결정은 지방을 무시하는 수도권의 편협한 논리에 근거했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여야 누구든 내년 대선에서 지방 분권에 대한 의지를 심판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